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통진당이요,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통진당의 수괴 이석기 두요, 내란선동 혐의로요, 장기간 복역을 하다가요, 문재인 정권 말기에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통진당의 잔당들이요, 예, 진보당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요, 다시 꿈틀대고요, 작년 6.1 지방선거에서는요,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서 21명의 당선자를 냈는데요, 요번 4월 5일, 예, 전라북도 전주 을에서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통진당의 후에 진보당의 입후보자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무공천으로 이 주사파들의 국회 입성을 돕고 있다 하는 의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 그 다음에 문재인의 사이 서찬호를 특혜 취업해준 혐의 등등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 이상직 지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직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해서 발생한 보궐선거입니다. 다음 달 5일, 4월 5일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전주 MBC가요, 예, 입후보 등록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예,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요, 이 전주시 을 선거구 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통진당의 후에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25.9%,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21.3%, 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김호서 후보가 15.2%, 국민의힘의 김경민 후보가 10.1%, 김건희 여사에게 줄리라고 했던 그 안혜욱, 태권도 뭐 한다는,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8.8%. 그래서 이 진보당 강성희가요, 26%.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요,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주 MBC가 보도를 하면서요, 대이변이다. 강성희 진보당 후보는 노동시민단체로부터의 지지와 함께 진보당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예, 선거전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는 대이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재밌는 게요, 민주당이 여길 무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성향, 민주당 소속이었던 임정엽, 완주 군수를 했던 분이고요. 또 김호서, 이 분은요, 민주당 전북 도의회 의장, 민주당 도의원으로서요, 전북 도의회 의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은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건데, 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니까 제일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 27.5%가 진보당의 강성희고요. 예. 또 27.3%가, 예, 완주군수를 했던 임정엽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지세가 양분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 연령층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제일 많은 데가 40대, 그 다음에 50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0대와 50대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3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있는 분들, 몇몇 지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쪽 지역에서는 지금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는가, 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돌아오는 답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2위와 3위를 한,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당이 무공천하기로 해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완주군수 출신의 임정엽 후보와 전북도의회 의장 출신의 김호서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는다면은
강성이 진보당 후보의 당선이 매우 유력하다.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을 분위기를 보니까요. 지금 정당 현수막 그 제안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보당 현수막으로요. 거의 뭐 도배가 되다시피 했답니다. 진보당 현수막으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이 진보당 선거원들이요. 이 주요 횡단보도마다요. 한 두세 명씩 서갖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씩 모여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전주 MBC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진보당의 경우에는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진보당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요. 뭐 쓰레기 줍기, 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뭐 승하차 도와주기, 별하별 봉사활동을 다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지금 후보를 안 냈잖아요. 그래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선거운동하는 이 사진 동영상을 제가 살펴봤더니 민주당 색깔이에요. 파란색 점퍼를 입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성향 무소속 두 후보의 단일화 없이는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치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 통진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됐는데 사실상 그 후예들이 다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되는 그것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보름 한 열흘 후면은 우리가 그거를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민주당은 여기에 왜 무공천을 결정했는가? 이겁니다. 이게 좀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상직 의원 물론 문재인 사이 특혜 취업 해줬고 그래서 문재인한테 공천 받아서 전주를 뺏지 달고 그건 맞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타 항공 그 배임 횡령 혐의 그다음에 노조에서도 이스타 항공 노조에서도 이상직 나쁜 놈이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상직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거리두기를 했어요. 윤리심판원에 이 제소를 해서 자체 감사를 조사를 벌였고요. 그래서 이상직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출당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직이 어차피 쫓겨나느니 내 발로 걸어나가자 출당당하느니 그냥 자진탈당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해서 2020년 9월 24일에 자진탈당을 합니다. 자진탈당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2021년 4월 21일에 검찰이 이상직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데요. 그때 보면요.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 신분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압도적인 차이로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때 다수 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수는 이상직 체포동의안 때 가결을 찍은 거예요. 방탄 안 했습니다. 방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직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니까 영장실질심사 일반인들과 똑같이 받으러 나갔다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후인 2021년 4월 28일에 구속돼서 전주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런 스토리고요. 그리고 이상직이 두 건으로 일단 재판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뭐 횡령 배임 이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뭐냐 하면요. 혐의 내용은 이상직이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발송을 했는데 여론조사는 전화가 오면 이런 식으로 허위 응답을 해달라 그런 것을 유도하는 대량 문자를 당원들에게 발송했다 이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배임 횡령 혐의는요, 2022년 1월 12일에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선거법 재판은 좀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게 작년 5월 12일입니다. 아, 2022년 5월 12일에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작년 5월 12일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재보궐선거는 4월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월 5일에 보궐선거를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요, 작년 12월 12일에 전주을에 무공천을 하겠다. 무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그 무공천을 하는 그 이유로 문재인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당은 귀책사유가 우리 쪽에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당헌 96조 2항에 근거해서 무공천을 한다 이랬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이었나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그다음에 그 부산에서도요, 그 이제 성추행으로 인해서 이제 보궐선거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으로 한 명은 자살하고 한 명은 뭐 이제 그만두고 해가지고 보궐선거가 발생했는데 당원 투표를 통해서 보궐선거 후보 내자 해서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이 뭐 문재인 시절에 만든 당원이 있다 한들 뭐합니까? 얼마든지 귀책사유가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다 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인데 요번에는 왜 후보를 안 냅니까? 더군다나 이상직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될 때의 신분은 무소속 의원이었어요. 이미 자진탈당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상직을 출당시키려고까지 했고요. 윤리감찰단 조사까지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 때도 아니 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굳이 무공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내년 다음 달 4월에 되더라도 내년 4월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상직의 짜투리 임기가 1년뿐이 안 되는데 얘 1년짜리를 위해서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 하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니 뭐 민주당이 뭐 그런 정도 가지고 언제 신경 썼나요? 그리고요 보면 이 민주당이 작년 12월 12일에 이 무공천을 결정했을 때 그 당시에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결정에 지역정과 술렁. 근데 그 보궐선거를 준비하던 민주당 예비 후보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변호사도 이덕춘 변호사, 뭐 고종윤 변호사, 그다음 이정헌 전 JTBC 앵커, 그다음에 지금 비례대표 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 또 요번에 무소속으로 나온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아주 쟁쟁한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쟁쟁한 후보들이 많았는데 고작 선거 4개월 앞두고 갑자기 무공천하면 어쩌란 말이냐. 당원들은 동요하고 후보들은 벙 뜬 느낌이다. 그래서 노무현재단 최형재라고 노무현재단 전북쪽 대표가 충격이 크다. 당이 공천하길 바랬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뭐냐. 이 이석기 세력들, 주사파, 이들과의 연대를 위해서, 이들과의 밀약 속에서 일부러 무공천한 게 아닌가. 주사파들의 국회 입성,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무공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 후보만 내면 거긴 막대기만 꼽아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공천이 있어야 이 주사파의 국회 입성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선거에서 그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다 보궐선거 후보 냈던 민주당이 왜 안 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오늘 이 민노총
조직국장 석권호를 비롯해서 4명의 간첩단, 간첩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요. 이 민노총 석권호, 이거 보면 굉장히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전주 을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이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 이석기의 용인외대 후배입니다. 이석기의 용인외대 후배예요. 1972년생이고요. 예, 그러니까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다 보면은 100%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석기의 용인외대 후배고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다. 그 강성희가 지금 배지를 달랑말랑 그 배지 다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다 하는 건데, 다시 민노총 조직국장이 얘기를 하면요, 이 석권호가요 북한에 2020년 9월 29일에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 말에 민노총의 새로운 위원장, 민노총 중앙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있기 불과 한 두 달 전쯤에 북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고 하고 자신을 지사장, 그러니까 남조선의 지사장이다 이러면서 조만간 기쁜 소식을 총회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면서, 지사장의 판단은, 그러니까 저의 판단은 이번 민노총 위원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총회장님,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시하신 회사 활성화, 회사는 이 남조선의 간첩 조직을 얘기한 거죠. 이 회사 활성화와 진보정당 재편 방향에서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그러니까 민노총 위원장 선거를, 위원장 뽑는 선거를 자신들의 주사파 간첩 조직 활성화와 진보정당 재편 방향에서 치를 계획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진보정당의 대표 선수가 정의당, 왜냐하면 그래도 국회의원 6석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변혁당, 녹색당 완전히 4분 5열 돼 있는데, 옛날 통합진보당 시절에는 같이 있다가 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이 정의당으로 쪼개져고, 이제 진보당이 이쪽 주사파들은 별도로 또 떨어져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사파들은요, 이 간첩들은요, 이 좌파 정당의 주도권들을 자기들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서 21명의 당선자를 냈는데, 국회의원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은 때 8명뿐이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는 자기들이 정의당을 꺾고 이 좌파의 대표주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첩 민노총 조직국장 석권호가 북한에 보고할 때도 바로 그런 방향에서 민노총 위원장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했는데, 그때 누가 당선이 됐느냐, 양경수, 지금 민노총 현 위원장입니다. 이 양경수, 이석기, 요번에 그 전주를 출마한 강성희, 용인외대 동문입니다. 용인외대 동문이고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의 간첩이었는데, 이 자는 민노총도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의 대학 후배 양경수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좌파 정당의 주도권을 이 주사파 진보당 통진당의 후예가 쥐는 방향, 뭐 이런 쪽으로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전주울 선거에도요, 사실은 민노총도 이거를 보이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걸 위해서 사실상 민주당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손잡을 수 있는 게 이석기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전주 을에서 민주당이 무공천으로 이 주사파들과의 연대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